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8차 각인데? 좋으셨어요? 네, 한 대 좀 보다가 아, 나 뒤에서 쓰는 거 봤는데 네. 내가 브레이크 세게 안 밟았으면 앞차도 박았어.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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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씨. 아, 뒤에 존나 세게 달려오더라고.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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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씨. 아, 뒤에 존나 세게 달려오더라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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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 야, 이거 차가 돌았다, 이거. 아. 바빠 죽겠네, 지금.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니, 앞에 차 섰는데 뒤에서 계속 달려오더라고. 박는 거 봤거든. 보험 어디에요? SK 렌트카요. SK 렌트카요? 네. 보험 회사는 어딘지 모르시고? 네. 아휴, 저거 폐차시켜야겠다. 답이 안 나오는데? 다 수리해놨더니. 이거 뭐 전손이지 뭐, 이거. 아휴.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안 찌그러들었다. 원래 이렇게 박으면 여기가 좁아지거든. 튼튼하게 튼튼하다고 싶어요. 진짜 튼튼한가 본데? 아, 여기만 살짝 튀어있네. 와, 이거 완전히 다 찌그러졌네, 이거. 이 초바가 이제 뒤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는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긴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고. 얘, 너는 병원 가야겠어. 씨발 끙끙대고 오니까.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에요. 뒤에서 오는 거를 보면서 브레이크 꽉 잡아가지고 앞에 차를 그래도 안 박았어요. 이게 뭐 다행히 그래도 뒷반반 다 떨어지긴 했는데. 운행은 되는지라 지금 뭐 공구사러 가는 길인데 가는 길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찌그러진 채로 운전하고 있어요. 아픈 모습이 웃기네. 웃을 지금 웃음이 나오는 상황은 아닌데 아씨 이거 내가 몇 년 더 타려고 지금 수리 다 해놨는데 차 분위기 보니까 이게 전손 각인데 이거 아 좀 짜증은 나는데 뭐 그냥 오픈하기 전에 액땜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대단하십니다. 아 이거 3년 탔는데 오래 탔다. 옆에서 주변에서 야 이거 오래 탄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요즘에 더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봐요. 아 참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약간 좀 뻐근하긴 한데 병원을 갈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도 않고 지금 너는 내일 병원 가봐. 어 이거 되게 세게 먹었어. 아 참. 유통상가 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유통상가까지는 들어오고 아 여기서 차 상태를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견인을 하고 그러고 뭐 될 것 같으면 그냥 가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안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여기 아프다, 야. 이거 허리 돌리니까. 이게 안 돌아가, 몸이. 아씨, 짜증난다. 깜빡이가 빨라졌어요. 깜빡이가 빨라졌고, 여기 경고등이 하나 떴는데, 이게 뭐야. 뭐 경고등이 하나 떠요. 이거 운전 못할 것 같으면 견인해서 가야 되고. 뒤에 뭐 풀러가 덜렁덜렁하네 저거. 아이 나 진짜 가슴이 아픈데 이거. 한바가 떨어져 나간 상태라 어차피 고속도로를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거 바람 저항 때문에 막 날릴 것 같아서. 그리고 깜빡이도 안 되는 상황이라, 브레이크 등과 깜빡이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냥 견인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사고 장소가 여기랑 멀지 않아서 가깝기 때문에 그냥 일단 바로 앞이라 끌고는 왔는데요. 집에 가는 거는 연장 고르는 동안 렌트카를 불렀어요. 일단은 샵으로 차를 보내놓으려고 해요. 뭐 거기서 전손으로 처리를 하든 어떻게 되든 그거는 다음에 고민할 문제고. 아 가슴이 아프네 이거. 잘가. 대차로 렌트카를 받았는데 일단 렌트카 외장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문콕 하나 있고,